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2년 만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특별히 33주년 이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 먼저 그 우리의 예배를 우리 마음에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정하며 주제를 정하며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교회를 진찰하는 기준이요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는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길목길목에서 사역은 일어나고 일들은 진행되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도 묵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양심적으로 겸손하게 진단하고 진찰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되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일을 향해서 어떠한 기준을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할지 그것도 역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는 지옥을 탈출하게 하소서.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생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혼만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은 심히 이교도적이며 심히 이방 종교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됨을 잠시 교정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의 교리는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내용,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몸은 죽고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복음의 교리라는 것은요, 몸과 영혼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잘 봐라. 너희의 부활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은 물론이지만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부탁,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냐?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냐면 그렇게 제자들을 오랜만에 보자마자 아, 식사할 거리를 찾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식욕 절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앞에 떡이 생겨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먹기를 거절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 뭐 먹을 것 없냐? 내가 배고프다.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냐? 그것은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탄생하는 수많은 성도들,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확인시켜주고 인지시켜주고 싶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아났다, 몸을 입고 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만 사는 게 아니야. 몸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부활이란다 라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혹은 영생 혹은 천국 그러면요, 육은 죽고 영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교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진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영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이것이니, This is eternal life.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야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체험한다, 경험한다, 연합하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알았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암송에 올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즉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서 내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꼭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누리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조금 맛본 천국의 현실이지만 그날에는 그 현실이 무한계로 극대화돼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천국이고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이미 사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시켜줄게. 이 세상에서는 조금 맛본 지옥인데 죽는 날 그것이 무한계로 극대화돼서 영원토록 연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적어도 어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천국문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 이유는요, 비록 내 인생 만만치 않은 삶, 숨막히는 현실, 깨진 가정, 건강치 못한 육신, 참 아팠던 지나온 날들의 상처 투성이의 걸음걸이들,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견딜만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발견한 최고의 보화로 내 안에 간직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내 인생이 천국으로 화도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요, 내가 조금 알았던, 조금 맛봤던, 조금 경험했던 그 현실이 무한대로 극대화돼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익숙하네.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자에게 천국을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 가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 이유는요, 비록 내 인생의 환경 모든 것이 풍요롭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도 평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불화한 내 가정이 지옥이었고요, 만족을 모르는 내 심장이 지옥이었고요, 끊임없는 분노, 이기심, 미움, 질투, 혈기, 끊임없는 비교의식, 교만, 열등감, 지나온 날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에서 오는 공포, 내일을 향한 불안감,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한평생 살던 사람, 죽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그것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꼭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질문을 바라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신 분이,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 저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그 영적 세뇌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절대로 천국 가. 그러다가 조금 의심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것을 마귀로 대적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의심아 물러가라. 근데 이것은 세뇌 교육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무슨 뜻이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아직 보이진 않지만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연장선이 천국이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냐를 알고 싶으면 그 연장선인 오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도라면 명찰 달고 한평생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심지어 사역의 열매가 있을지언정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탈출하지 못한 분들은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탁하죠.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둘 다 명찰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어요. 저 어렸을 때 궁금해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그때는 모르니까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부자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졌어요. 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는가? 그 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이니까. 부자가 지옥 갔다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지옥의 현실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연장선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었을까? 최종 운명을 보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인생을 분석할 겸 또 그 분석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할 겸 우리 네 가지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갈증은 어떠한가? How's my thirst? 내 갈증은 어떠한가? 두 번째, 내 관계는 어떤가? How's my relationship? 내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 내 판단은 어떠한가? How are my choices? 내가 어떠한 판단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내 이름은 무엇인가? What's my name? 내 이름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증, 내 관계, 내 판단, 내 이름.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갈증은 어떠한가? 이 부자는 결국 지옥 가서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에 잠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면 이 지옥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래요. 얼마나 타들어가는 갈증이 심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이미 예리하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저거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익숙한 말투인데 왜냐면요 내 안으로 그러한 애원의 목소리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만 탈출하면 진짜 행복할 텐데 저것만 가지면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그 갈증은 드디어 해결이 될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혓바닥에 그 문제 해결에 물 한 방울 찍어주시면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갈증이 있지 않으신지 이 부자도요. 죽은 다음에 이러한 갈증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평생 그런 갈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요. 이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을 입고 살았대요. 자색옷이라는 것은요. Purple robe.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날 표현으로 The royal color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가의 그 왕들의 색상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옷감에 그 물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H&M, 사라, 유니클로만 가도요, 어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색상의 옷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고대 시대로 돌아가 보잖아요. 옷감에다가 물을 들이는 것은 특수 작업이 필요했고요, 기술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대시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옷 색깔이 상당히 밋밋했어요. 근데 가끔 자색옷을 입는 사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VIP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란 뜻이에요. 그 자색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대표적으로 입었던 색상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그러한 보라색 옷, 자색 옷을 입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성급 호텔에 이 부자가 이제 그 자동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호텔 직원들이 그 1층 로비로 이 사람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환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로비에 등장할 때 거기에 이미 앉아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 왔어, 그 사람 왔어. Celebrity. 그 당시의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생활을 했던 것보다도 그만한
사람들에게 그 인지도가 높은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화롭다 그러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서 사는 것을 호화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호화롭다라는 기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호화롭다는 것은 도를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강도를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도를 넘어섭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강도를 지나칩니까?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에 갈증 있는 사람들. 마셨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고요. 마셔도 마셔도 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자극적인 음료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입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는 것 같아요. 더 화려한 옷을 찾아 헤매게 되고요. 더 값비싼 옷에 결국은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소유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공허함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특수한 것들을 구입해서 자기 인생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한평생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그 사람이 간 곳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곳이죠?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본 현실이 무한대로 극대화돼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풀무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오늘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죽은 다음에 살펴봤으면 늦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면요,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목마름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고, 목마름을 인해서 말실수하고, 목마름 때문에 목소리와 언성이 높아지고, 목마름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온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저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숨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나온 33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번 기회야말로 한번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보강하고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오늘 어떠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시지 않으신지, 혹시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진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만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비자만 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결혼만 하면 내 인생에 소원이 더 이상 없을 거야, 취업만 되면, 입학만 되면, 졸업만 하면, 이직만 하면, 아이만 생기면 그때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 고백들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 신앙의 고백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 이게 정상이다 말하는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나 많지만 시간 공개상 제가 딱 한 고백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기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내 마음 깊숙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수많은 목소리들과 한번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바램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거 그렇게 해로운 바램도 아니고 그 순진한 그러한 소망들인데 뭐 그러한 마음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진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해롭지 않게 보이고요. 얼핏 보기에는 순전하기만 보였던 그러한 바램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라는 것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그들의 배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만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마. 난 너를 돌보고 있다. 과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 꼭 네 필요를 내가 채워내마. 그게 만나의 의미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이거 언제까지 먹으러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뱀을 들어서요, 그들을 와서 물게 하십니다.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열병에 시달려서 먹은 것은 다 토해내고 결국은 땀으로 구토로 탈수증에 걸려서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얼핏 보기에는 조금 불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고서 주일학교 초등학생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소화가 되질 않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일단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덮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절대로 반찬 투정은 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해롭지 않게 보이는 소원들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순진한 불평들이었어요. 추정들이었어요. 원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불뱀 들어서 내려치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좀 과하신 게 아니었나, 좀 지나친 게 아니었나.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나침이 아니라 과함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모습이셨더라고요.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의 그 문제는요, 표면적으로는 순진하게만 보이는, 해롭지 않게 보이는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바램이에요. 근데 그 뿌리를 추적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그들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심각해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있었냐? 에덴 동산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만나라는 것의 확정판이에요. 확장판이에요. 에덴 동산은 널려있는 게 만나들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심,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그 열매들 다 네 거야. 원하는 대로 먹어라. 모든 거 네가 잘 관리만 해. 근데 배고프면 따먹으면 돼. 저기 흐르는 생수 가서 마시면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현장, 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세우세요. 다 너희들에게 허락은 해주지만 그러다 보니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 동산 가장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를 내가 심겠다. 근데 그 나무는 네가 먹지 않고 지나칠 때마다 내가 확인이 될 것 같아. 오늘도 그 나무를 먹지 않고 그 나무 앞을 네가 지나갈 때 아, 이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 말을 청종하는구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죠?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것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저것만 먹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것만 먹으면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먹으면 이제 진짜 똑똑해질 거야. 저것만 먹으면 이제 진짜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게 없을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저 나무에서
짤 수 있는 저 과즙 한 방울로 내 혀만 대주신다면 내 인생의 갈증에 드디어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옛 뱀, 마귀,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서요. 결국은 영적으로 그 뱀에게 물린 손상을 입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들의 그 갈증 문제는요, 잠재되어 있었을 뿐이지 해결이 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옛 문제가 다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먹으러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호의를 베푸세요. 왜 이게 호의냐? 그날 열병으로 뱀에 물려서 메말라 죽어가지 않았더라면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디까지 심각한지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죽어가면서 메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혼의 문제였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외에 새로운 것을 주신다 한들 내가 또 만족을 어차피 모르는 게 아니었나.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갈증이 어떠한 그 문제 해결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해주신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저것만 있으면 정말 더 이상 인생에 바랄 게 없어. 내 기도 제목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상상만 하셔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까요? 딱 3개월 그 기도 응답 받고 신선한 신혼 기간 3개월만 지나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스스로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기만 가면 더 행복할 텐데.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하나님 나 저거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매번 주는 게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그 목마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주시지 않고 거절하시고 보류하시고 오히려 거두어가시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의 마음은 무적행위인지라. 근데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트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원합니다. 하나로 만족할 거라고 내 자신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저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주신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개월 행복해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딱 3개월 지나잖아요. 깜짝 놀래요. 내 입술에서 또 다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거 주시면, 이게 두 개를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그것을 맞춰준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주신다고 한번 상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두 개를 줄게. 그때 그 두 개를 받고 또 감격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딱 3개월 지나가면요, 내 자신의 기도에게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 개를 주신다면 이제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음은요, 무적행이에요. 만족을 몰라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목마름이 우리 안에는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요,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해가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매번 충족해 주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되지 못하도록 세 개 있는 거 하나 뺏으시고 두 개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어야지 행복한 그 인생은 언젠가는 불행해지게 돼 있어. 두 개만 가지고 살아라. 그 기도 거절, 그 응답 보류, 기다려, 참어, 인내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능가해, 초월해.
어느 쪽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토론토 한인분들은 상당히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초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후자예요. 그래서 지난번 33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주신 것도 감사,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 보류하신 것도 감사, 낮추신 것도 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못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교회를 성숙하도록 키워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 번 더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감지하시고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어떠하신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것 같아요. 내 입술에서 말하는 얼핏 보기에는 순진하게만 보이고 해롭지 않게만 보이는 이 바램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바램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을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지옥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옥의 현실이 어느 날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제 행복할 것 같으면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요 No surprise 죽는 날 하나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야, 오늘 연장시켜줄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혹시 지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탈출 작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관계는 어떠한가? 이 부자가 지옥불에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물 한 방울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다가 대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건너갈 수가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 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 쪽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는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re is a chasm between you and us. There is a division. 너와 우리 사이는 완전히 절단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잘라져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렁텅이라는 단어가 한 뉘앙스는 맞는 것 같아요. 단면적으로 이게 절단이 된 것이 아니라 사방이 절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부자가 세워진 마지막 최후 운명의 현장은 어떠한 것이냐? 사방이 절단돼서 홀로 서 있는 구렁텅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 원합니다. 이 지옥의 현실은요 최고 궁극적인 운명이지만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린 바 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비록 사람들 속에서는 살았지만 마음과 인간관계는요 구렁텅이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도 관계 멀어지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 멀어지고 저 사람에게는 마음 주지 않고 저 사람은 끊임없이 키재기하고 그 사람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오늘은 연장시켜줄게. 그 사람이 간 곳이 이 세상에서 조금 맛봤던 고독함에, 외로움에, 홀로 남겨짐에 영원한 연장선 구렁텅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제가 주님께서 우연으로 그냥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자가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나중에 이렇게 부탁하죠.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거기를 보내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뭐냐, 한평생 살면서 형제들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마지막 내가 내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호의는 여기는 오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그것은 you're reading into it 좀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은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요 자색옷을 입고 지냈어요. 누구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2명 중에서 한 아들에게는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요셉이에요.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야곱이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지명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가 특별히 기뻐하는 자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됐죠?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가 절단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거리가 멀어지고요, 결국 그 요셉이 내동댕이 쳐진 현장이 어디죠? 구렁텅이에요. 이 부자도 그랬을 것이 확실합니다. 혼자서 튄 거예요. 나 혼자만 튀면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색옷을 입었대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형제, 너하고 달라. 너하고도 달라. 난 특별한 존재야. 내 목소리 들어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하평생 그렇게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죄로 상상해 가십니까? 이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저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절단되고 단절되고 결국 고독하게 홀로 서 있던 인생, 죽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연장치고 줄게.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내동댕이 쳐진 현장은 구렁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요, 생각보다 이 검토 기준이 상당히 단순해요. 지금 내 관계성이 어떠한지 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떠나가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 살 때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말고 받았습니다. 헬로우.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집 만나달래요. 새벽 1시쯤 돼서 그 친구를 데니스라고 하는 다이너에서 만났어요.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마주보고 새벽 1시 추운 날씨에 커피 한잔 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2시간 동안에 나누어진 대화 가운데 수많은 주제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주제들을요, 사실은 한마디를 요약이 가능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인류의 사역자가 아니라 인류의 사역자로 인생을 장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 같이 말고 어떻게 하면 나로 그런 대형교회의 전도사로 내가 고용을 받을 수 있을까? 야, 나 인생 그냥 살기 싫어. 야,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 2시간 동안 그 얘기 들었어요. 새벽 3시나 돼서 그 친구하고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제 모습? 제 안에 있는 영적 수분을요, 그 친구가 2시간 동안 다 빨아먹어버렸어요. 딱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시 만나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가기가 싫더라고요. 만나면 피곤하거든요. 만나면 지쳐요. 함께 있으면 그 제가 힘들어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 자신의 수분을 채워내기를 본능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하든지 자기의 어떠한 뜻을 강조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적용시키든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 분들 여러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해줘도 만족을 모르는 남편, 아무리 희생을 해도 감사를 모르는 아내, 맞춰줘도 끝이 없는 그 사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만족을 모르는 부모. 그게 참 미안해요. 의무상, 관계상 옆에 있어줘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마음은 저절로 떠나가요.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금방 즉각적으로 감지를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내 소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멀어지잖아요? 금방 감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꽉 붙잡으려고 그래요. 전화 좀 해! 왜 자주 연락을 안 해? 전화만 받아! 그러면 참 미안해요. 더 떠나가요. 같은 집에 사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그 안색 보고서 기분 나쁘기 싫으니까 맞춰는 주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끊인 지 오래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요, 사람들 사이에는 살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렁텅이와 같은 인생 살던 사람 어느 날 죽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연장시켜줄게. 이 부자의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천국은 반대 그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전혀 대조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맞다 맞다, 너희가 가장 익숙한 그 그림으로 내가 비유로 한번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마.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겨자씨, 천국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심겨지잖아요. 처음에는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진짜로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감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천국 가나? 왜 내 삶의 변화가 그렇게 없지?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나? 이게 사실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겨자씨기 때문에. 근데 겨자씨가 진짜냐 가짜냐, 살아있냐 죽어있냐는요, 조금 시간을 두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 겨자씨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요. 웅장한 나무가 되고요, 가지를 펼쳐내고요, 잎사귀와 꽃을 뿜어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현실 속으로 수많은 피조물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 깃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이야. 참 희한해요.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야, 희한하네요. 당신하고 있으면 막 내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하고 있으면 참 희한해요. 내가 막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모르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의 현실이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한인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소유하여 내 안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그 지옥 풀무불 연기를 뿜어내며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제가 언젠가 간증드린 바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신해안 복판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토론토 신해안 복판에 가서 막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신호등 붙들고 울타리에 올라가 서서 복음 외치고 있는 저를 목격하고 학교 가서 소문을 퍼뜨려 버렸어요. 얘는 토요일날 저녁에 신의한 복판에서 이상한 짓 한다. 근데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제가 헌신을 하고요,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everything depended on me.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진짜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얼굴 표정, 말 관리, 친구들에게 인정받냐, 선생님에게 인정받냐, 공부 잘하냐, 운동 잘하냐, 거짓말 하냐, 인격적으로 어떠냐, 참 많은 요소들을요 친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정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요 저보다도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학교 가는 길 1시간 반 만원 전철 꽉 끼어 타서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부르시고 싶으면요 그 만원 전철에 매일 아침 탑승하고 있었던 제 친구, 멀리서 보기는 재미있고 아는 척하기는 창피하고 학교가 소문을 퍼뜨립니다. 얘는 토요일 저녁에 시내 한 폭파에서 이상한 짓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마다 학교 오면서 끙끙거린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 전교생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교장실부터 교직원, 선생님, 학부형, 학생들 한 사람도 이 편지 받지 않은 사람이 그 해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 모임, 여동생하고 저하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손붙잡고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주스병 던져요. 딴 데 가서 하라고. 와장창 깨져요. 하루에 세 번 때를 정해놓고 학교 화장실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제일 조용한 공간이니까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요.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는 말을 솔직히 건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친구가 없어져요. 제가 가만히 이제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야, 뭐하니? 놀자.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면요 지네끼리는 토요일날 만나서 놀았더라고요. 그럼 참 이게 가슴이 아파요. 나도 불러주지. 방학 때 서로 만나서 잘도 놀아요. 방학 때 서로 여행도 가요. 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저는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 때 불러주지 않고요. 여행 갈 때 불러주지 않고요. 주말에 부르지 않는데 참 희한해요. 학교, 학생회, 회장 선거하잖아요. 다 저 찍어요. 농구팀, 캡틴 투표하잖아요? 다 저 찍어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당하든지 하면 울면서 저를 찾아와요. 기도 좀 해줘. 근데 좋은 날은 저를 안 찾습니다. 놀기 바빠요. 근데 저를 안 불러요. 힘들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주인은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썩어가는 세상을 짜게 하리요.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을요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지는 못해. 그러나 꼭 필요한 자로 살아라. 세상에서는 사랑받는 것은 성도로서는 정상은 아니야. 그러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네가 필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성도가 아니란 뜻이야.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맞춰가요. 그런데 이것은 천국의 현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격해요. 세상에게 사랑받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어려워해요. 세상이 이 사람들이 귀한 줄 알아요. 싫어는 해요. 근데 이 사람들 필요로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께서 어떠십니까?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근데 관계성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에 점수 있습니다. 내 판단은 어떠한가? 예, 점점 목소리가 헤이지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내 판단은 어떠한가?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자와 거지가 서로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알았던 관계 같아요. 그 관계가 어떠한 다이나믹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거지가 부잣집 앞에 살았대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로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왜냐면 이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요. 마치 부자가 밥 먹을 때 그 식탁 밑에 거지가 이게 스탠바이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떨어뜨리면 이 거지가 캐치! 오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it's an idiom. 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고대 시대에 자주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관계성이냐? 부잣집 대문 앞에 심부름꾼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부자가 나옵니다. 나서로야, 일로 와라. 자, 이 서류 가지고 저 옆 동네에 있는 누구누구 영감에게 전해주고 오렴. 그럼 우리 가족이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점심이나 해결하라. 그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매. 근데 그렇게 한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 죽는데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참 인생이 비참해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요, 죽고 장사 지내매. 끝이에요. End of the story. 근데 이 거지는요,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VIP 대접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거지가 자색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를 못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게끔 두 번이나 이것을 이 말씀에다가 삽입을 시키셨어요. 인지시키도록. 어떤 내용이냐? 이 부자는 아직 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건너갈 수가 없다. 구렁텅이 때문이다. 아, 그러면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걸려와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전해주게 하소서. 뭐죠? 이 부자는요,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여전히 나사로가 자기 수하에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목마름의 결과는요, 분별력의 상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바예요. 진짜 배고플 때 장보러 가면 어떻게 되죠? 일납니다. 슈퍼마켓 들어갈 때 이미 바구니를 두 개 갖고 들어가서 다 담아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것도 맛있게 보이거든요. 담아서 일단 집에 와서 다 왕창 쏟아놓고 배고프니까 어느 정도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까서 먹어요. 배가 부르면요, 눈이 밝아요. 그러면 식탁 위에 잔뜩 싸놓은 그 장보고 온 내용물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죠? 내가 저걸 왜 사왔을까?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분별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는 33년간 목마름이 내 안에 감지가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안에 점검되고 진단되고 엄격하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말실수, 행동실수, 제정신 같으면 안 했을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나와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얼굴이 낯이 뜨거워요. 왜냐, 내가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 배고프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동네 일본 그 한 지역에서 미인으로 유명한 자매예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형제들이요, 이 자매를 한 번쯤은 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참 귀한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형제가 이 자매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사랑했는지 선물 갖다 주고 프로포즈하고, 당신이 최고예요, 정말 당신이 아름다워요, 결혼해 주세요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서 어느 정도 얼마 동안은요 매일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two full-time jobs 직장 생활도 하지만 이 아이도 돌봐야 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 한 10년 정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이는 컸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와서 자기 자신을 안 돌본 거예요. 거울에 10년 만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옛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체형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조차도 지나온 수년 동안 나보고 아름다워요, 당신이 최고예요, 최고예요라고 말을 안 해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의 잔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잔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잔이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요, 당신을 정말 난 좋아합니다 할 때 이 잔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 자매의 마음의 잔이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출근길인가 커피숍 스타벅스에 가고 우리 앉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져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가, 모르는 남자가 이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그 순간 경험을 했대요. 자기의 마음의 잔이 갑자기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 느낌인가, 웬 흥분인가, 웬 감격인가, 웬 자극인가, 웬 모험인가, 내가 살아있네 하는 느낌을 가졌대요. 근데 이 남자가 한 걸음 더 이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매주 이 시간에 오십니까? 하는 순간 당황이 돼서요, 이 여자가 도망갑니다. 몰라요 하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애 있는 엄마고 남편 있는 여자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옷장에서 가장 이쁜 옷 선택하고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스타벅스를 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이 지금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와 대조적으로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분별력이 없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이것은 너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소개하면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잘하는 거, 논리를 잘 따져보는 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지혜 좀, 지혜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번 막 애들 머리를 막 하고, 제가 머리가 손 얹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의하면요,
넌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머리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켜라. 왜냐? 이것이 마음이 너의 삶의 원천임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고갈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나도 존재하고 있어 라는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나도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야 하는 이 속삭임,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바른 판단을 못하거든요. 내가 고갈된 상태로, 내가 이 마음이 바닥을 친 상태로는요, 메마른 상태로는요 바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요, 제정신 같으면 말하지 않았을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미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나 거기 안 가도 돼요. 저 사람은 나는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둬야 될 사람,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 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서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달려가야 될 때, 잠잠해야 될 때, 분별력이 서요. 그 분별력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마음이 채워진 사람에게. 문제는 마음이 고갈된 상태로 달려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판단력은 어떠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로 정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What's my name? 이라는 질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참 많은 비유로, 예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참 다양한 예화로, parables, 예화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복음서에, 모든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목자가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근데 보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다들. 왜냐? General audience.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이니까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죠? 나사로. 그러면 왜 여기만 예외냐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오늘 여기선 주님께서 무슨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파헤쳐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True or false? Yes or no? 둘 중에 하나로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Identity equal me. Yes or no? Identity equal me. Yes입니까? No입니까? Yes. 아, 목사님께서 저렇게 Yes라고 강하게 답해 주시면 제가 민망해서 설교를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답은 No예요. It's a trick question.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Identity is the composition of information about me. 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놓은 게 아이덴티티예요. 그 수많은 정보들이 뭐죠? Where I live? What's my name? 난 어디서 사는가?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성적이 어떤가? 연봉이 얼마인가? 내가 타는 자동차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그 엘리트 클럽 멤버들이 누구냐? 어느 회사 소속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 모든 정보를 다 어느 정도 수집해갖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구글, 네이버, 야후,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거의 알고 있어요. 내가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며 읽어내려가는 article, 내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쇼핑 포털, 거기서 구입한 내역, 가장 많은 돈 어디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인터넷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만 봐도 나에 대한 프로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광고 이메일 날라오잖아요.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나 자신이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한 게 이제 문제예요. 이 부자의 아이덴티티가 뭔 줄 아십니까? 자세곳, VIP, 그 클럽 멤버, 컨트리 클럽의 지금 chair.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부자, 재산, 부동산, 나!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이름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창조주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난 부자예요. I don't think you got it. Okay, let me ask you again.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부자라니까요. 자, 그거 이제 안 통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부자라니까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이덴티티, 모든 아이덴티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벗겨져요.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다 벌거벗고 한 사람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이 거지는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아세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가장 사용을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I am nobody in this world.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I am somebody.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나를 찾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목적이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지도 않으세요. 왜냐? 주님 거니까 천사들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희한한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에나 가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딱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세요. I don't know you.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덴티티가 나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까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엘란트라를 제가 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혼다 엘란트라를 타고 다녀요. 정말 열심히 15년을 그 엘란트라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BMW 딜러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paperwork 30분 다 fill out 하고 그 론을 들고 BMW 5 series 끌고 나왔어요. 무려 30분이에요. 엘란트라 끌고 들어가서, 물론 엘란트라도 좋은 자동차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란트라 끌고 들어가서 딱 30분 후에 BMW 5 series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나라는 사람은 30분 만에 안 바뀌어요. 근데 신호에 서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죠? 내 아이덴티티에 인포메이션이 바뀐 것 뿐이에요. 엘란트라 빼고 BMW 5 시리즈 넣고 이 대학으로는 조금 곤란하니까 다른 대학
조금 더 나은 대학 그걸로 이것을 감춰 쓰고 이 주소보다도 다른 주소로 한 10년 후에 이사가고 내 프로필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저 사람하고 교제하느니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overall 내 프로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믿어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벗겨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 섰을 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날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14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로 처음 파송받고요. 일본말로 일본말 표현으로 피치피치노 와카이 오니짱 그냥 막 살이 터질 것 같이 젊은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선교사였지만 한국에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강단에 청소년 청년들 캠프에 딱 등장하는 직전에 전 지금까지 잊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소개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잊지 못하는 저에 대한 소개였었어요. 저를 소개하신 분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신 얼짱, 몸짱, 영짱의 다니엘 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제가 올라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 제 체지방이 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5%면요 진짜 몸짱이에요. 그때는 뭘 먹어도 다 소화를 했었어요. 뭘 먹어도 살찌는 거 걱정을 안 했어요. 밤을 새도 피곤할 줄 몰랐어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철인은 있어도요 세월을 능가하는 장사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제가 밤에 집회 끝나고 체육관 가잖아요. 체육관 가서 막 운동하면 트레이너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 형님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지금은 달라요. 그 당시는요 체육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주목을 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체육관 문을 탁 여는 순간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그 지금은 체육관 문을 탁 열어도요 Nobody I'm nobody. 지금은 운동을 해도 누구도 신경 안 써요. I used to be somebody but I'm nobody. 근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스토리예요. 옛날에는 큰 소리 쳤던 아빠 가장 지금은 아버님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옛날에는 큰 소리 쳤던 사장님 회장님 지금은 누구도 나를 몰라줘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라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어린 아이라는 그 자체로 썸바디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와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어른들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 함께 있잖아요. 밥을 먹다가 조용하게 대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밥을 먹다가 대화할 내용이 없으면 다 같이 어린아이 한번 보고 야 많이 컸네 하고 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대화가 멈추면 어린아이 한번 봐요. 그냥 그 정도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인 자체로 썸바디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이 확장이 돼요. 경험이 생기고 학위가 생기고 자리가 확보되고 위치를 차지하고 경력이 생기고 경륜이 생기고
내 네트워크, 내 인기가 확장되고 영향력이 발휘되고 본분이 올라가고 재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Somebody, 더 somebody, 더 somebody, 더 somebody 높아져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지 않아요. 인생이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면요, 정점을 찍어서 그때부터는 딱 꺾여져요. 그때부터는 more nobody, 더 nobody, 더 nobody, 더 nobody. 결국은 이름 모를 할아버지. 옛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한 다 녹아내리는 몸에 아저씨. 한평생 자녀에게 투자한 이제는 그 외모도 없어진 어머니. 그냥 노바디 노바디 노바디로 가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바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를 꼭 잡고 있어요. 뭐냐, 이거라도 없으면 내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은요, 이름을 찾기 위한 목마름이에요. I wanna be somebody. 나도 존재하고 있어요. 난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유학 온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유학 오면요, nobody거든요. 그리고 혼자 자취방에 있으면요, 이대로 내가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외로움으로 오고요. 그 외로움이 심해지면 공포로 오고요. 내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목마름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만나지 말아야 되는 남자친구 만나게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게 되고,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만나면 안 되는 남자친구 만나도 오래 못 가요. 왜냐? 빨아들여야 되니까. 그 남자가 징그러워하고 그렇게 떠나버려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요구를 해? 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자는 somebody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nobody예요. 우리가 지금 내 아이덴티티를 나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운동 못하는 것 가지고 별로 자존심 안 상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언젠가 공부에서 실패하잖아요. 이 아이는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난 뭐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난 뭐지? 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소한 나는 이거다라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난 이거라고 알았다는 게 뭐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정의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Who am I?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자, 지금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내 갈증, 내 관계, 내 판단, 내 이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 오늘 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면요, 이 말씀은 point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고, 왜 부산 사투리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괜히 왔구나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해결책을 드렸잖아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허락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불뱀에 물려서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처방을 하십니다.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누구든지 죽어가다가 목마름을 가지고 타들어가다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전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뱀이냐?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보래요.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베렉에 물려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야 노스로 양을 만들어라. 그 노스로 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들을 올렸을 때 그 양을 보면 어린 양을 바라보면 뱀의 독소가 빠져나가리라. 그럼 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근데 뱀에게 물려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뱀을 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단지 살아야 되니까 본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수천 년 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에 매달라 울림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를 보면은 산대요. 즉 갈증이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논리를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는 뜻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렸을 때는 뱀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뱀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악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죄란 뜻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 예수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죠? 죄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게 하셨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인 되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어주셨대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냥 한 사람의 죄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죄 그 자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내려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사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참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세요.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묻자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요 사랑받는 아들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죄였고요 악이었고요 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치세요. 자,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떠한 분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 소개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이냐면요 그날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영적 자색옷으로 둘러버리셨어요. 이 아들은 특별히 사랑받는 자야, 특별히 기뻐하는 자야. 자색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거벗음 당하셨어요. 왜요? 벗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사랑받아라. 이제는 네가 인정받아라. 그리고 본인은 벌거벗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자색옷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가지고 하셨어요. 그 목마름 나에게 줄래?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네가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네 안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이 돼 있어. 근데 그 목마름 나에게 줘. 본인이 자세고 벗으시니까 본인은 사랑 못 받고 본인은 버림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서 예수님께로 가고요. 예수님께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세고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벌거벗음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가지고 지옥 풀뭇불 속에 들어가는 예수를요 하나님께서 내려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기뻐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목마르면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보래요.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참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점점 노바디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정말 제 자신이 그리워요. 야, 그때는 피곤한지도 몰랐고, 달려가도 젊었고, 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칭찬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추월당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처지고 점점 위치가 좁아가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제 안에, 그럼 난 뭐지? 운동 잘하는 목사 아니고, 얼짱 몸짱 영짱도 아니면 난 뭐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지? 옛날엔 그런 아빠였는데 지금은 노바디. 옛날에는 그런 회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노바디. 옛날에는 정말 사랑받는 아내였는데 지금은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노바디. 옛날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쳤는데 지금은 노바디. 옛날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귀찮은 존재, 노바디. 그럼 난 뭐지? 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눈 들어서 십자가 보래요.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보래요.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딱 한 가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난 뭐지요? 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한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난 뭐지요? 너는 내가 사랑한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난 옛날에는 정말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네요. 십자가 봅니다.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사랑한 자요, 기뻐하는 자라. 참 미안해요. 그 음성을 계속 듣잖아요.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십자가 보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사라지더라고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게 퍼줄 수 있게 되고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미련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 목마름 해결받고, 지나온 33년이 아니라 이제는 더 메마르지 않은 생수로서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세상을 한 번 더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토론토 지역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